안녕하십니까. 다우강사 폴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문법 13번째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동태는 그 형식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수동태 형식은 동사 원형에다가 앞에는 D, 뒤에는 올레어를 붙여서 만듭니다. 자, 한번 보죠. 하디 문블리 오랑이뚜. 하디 문블리 오랑이뚜. 아디가 바랑이뚜죠. 바랑이뚜. 이 물건을, 그 물건이죠. 무릉이뚜. 그 물건을 샀다. 예, 샀다. 이걸 수동태로 고쳐라 그러면은, 바랑이뚜, 리블리, 올레, 아디. 야, 블리, 원행이죠. 블리가 사당 원행인데, 앞에 D를 붙이고, 뒤에 올레를 붙여서 수동이 됩니다. 그래서, 바랑이뚜. 그 물건은, 하디에서 살렸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3인칭이죠. 1인칭은 꾸를 붙이고, 동사원형에 2인칭에는 까우를 붙여서 나타냅니다. 3인칭은 방금 했죠. 이렇게. 자, 자, 그 말이고. 그러면 예문을 보면은, 북구이뚜, 꾸봤자. 그러면 북구이뚜, 꾸봤자. 그러면은, 그 책은 나에 의해서 익혀졌다. 그래서, 당연히 뒤에, 사라는 말이 생략되어도, 누군지 알죠. 그래서, 그 책은 나에 의해서 익혀졌다. 꾸봤자. 1인칭에는 꾸. 를 붙입니다. 동사원형에. 그리고 2인칭에는 까오. 그래서 북구이뚜 까오블리. 그러면 그 책이 너에 의해서 사렸다. 블리는 사다죠. 블리는 사다. 자, 이렇게 수동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칭 관계없이 3인칭처럼 이렇게 앞에 뒤에 올레를 동사원형 뒤에 이렇게 붙이죠. 자, 그리고 그 외에 행식은 끄나를 붙여서 할수 있고, 예문을 보면은 땅안 사야 끄나 비싸오. 땅안 사야 끄나 비싸오. 그러면은 땅안 사야 나의 손이 끄나 비싸오, 칼에 의해서 베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죠? 접두사 점미 그 안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또 뚜루만 이렇게 붙여서 수동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은 무스꾸쭈리안 바까야냐. 자, 무스꾸쭈리안 바까야냐 하면은 무스는 바까야냐, 바까얀. 그러면 옷이죠. 옷, 냐를 붙이면 그의 옷을 꾸쭈리안, 그래, 도둑을 맞았다. 그죠? 쭈리가 도둑, 그죠? 예, 잊어버렸다. 그죠? 쭈리, 네, 훔치다, 훔치다는 뜻이죠. 훔치다. 그런데 꾸쭈리한, 그러면 도둑 맞았다는 뜻이 됩니다. 수동이 되니까. 그 다음에 북구사야 뜨르바와 올레디야. 뜨르바와 앞에 또 뜨르를 넣어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북구사야, 나의 책은 그에 의해서 뜨르바와 가져와 졌다. 예? 가져가졌다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수행태가 몇 가지가 수동태 만드는 데 있네요. 자, 오늘은 수동태 만드는 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